마음을 알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알면 부모가 달라집니다. 대국민 육아 프로젝트 유아 웰컴.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선생님은 정신과 전문의이자 그리고 육아빠 정우열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육아빠 네. 정우열입니다. 그러니까 육아하는 아빠신 거죠? 예, 실제로 두 아이의 주 양육자로 살고 있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이 육아빠에게 덕을 좀 보고자 하는 육덕맘 아이 엄마 손예서입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네. 덕을 좀 볼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될 텐데. 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첫 주제가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일단. 네, 유아 자유행위. 말 그대로 유아가 하는 자유행위인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성인이 하는 자유행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 일단은 자유행위라는 거 정의 자체가 스스로 성기를 이제 자극함으로써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행동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이도 이제 성기를 자극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건데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예. 성욕을 그러면 아이도 느끼냐? 네. 좀 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좀 좀 놀랐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네, 어른 같은 경우에는 자유행위를 할 때 성행위에 대한 상상력을 같이 동반하면서 네.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만 아이는 그런 거 없이 예. 그냥 단순하게 즐거움과 쾌감을 성기를 이제 만지거나 자극함으로써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아이 엄마로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전히 당황스러우신가요? 네. 모르는 부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네네. 이거 제목만 보면 뭐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뭔가? 예, 그런데 좀 놀라운 단어들이 6개월 뭐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네, 예, 6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네. 아이가 빠르면은 생후 6개월부터 자유행위를 할 수 있다. 어머, 이때부터 선생님 아이들이 성욕이 있어요? 예, 일단은 성기를 만지거나 이제 우연히 만지거나 했을 때. 네. 쾌감이 있으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여자아이일수록. 네. 어릴 때는 더 많이 할 수 네. 있다. 보통은 이제 자유행위 하면은 네. 아무래도 남자아이가 더 쉽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할 네. 수 있지만 이제 어른과 조금 이제 해부학 구조가 약간 달라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그 음핵이 조금 네. 더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비율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쉽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조금 더 네.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저귀, 보행기 뭐 이런 건 지금 흔하게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이건 네, 일단은 무슨 그래서 자극을 네.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설마 저것도 자유행위? 이렇게 생각도 못하셨던 것들을 좀 네. 짚어드리는 건데 네. 일단 기저귀, 예. 기저귀를 갈 때 자극을 좀 받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스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딸아이 기저귀를 갈 때마다 자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안 다음에 조금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뭐 좋아하기도 하고 기저귀 갈 때 노출이 되니까 손이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군요.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보행기도 네. 이렇게 보통 이런 자세로 타니까 그렇죠. 예. 성기가 자극이 될 수가 있고 그걸 또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이제 비비거나 문지르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보행기, 소서, 점퍼로 뭐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 곳에서 이제 뭐 흔들흔들하거나 이러면은 이 범주라고 볼 수 있는. 네, 이제 뭐 그냥 타는 게 자체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이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걸 수도 있다. 네, 그걸 먼저 아시고 그다음 다리 꼬는 것도 마찬가지고 괜히 네. 이제 다리를 꼬고 있기를 좋아하고 예. 비비기를 좋아하고 비꼬기를 예. 좋아하고 네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행동 속에도. 네. 그러면 아이들이 왜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아이들의 속마음이 상당히 궁금해져요. 어떤 네. 생각, 뭐,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서 하는 행동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좀 다양하게 짚어봤어요. 네. 일단은 자유행위를 왜 할까? 일단 재밌어서. 아이는 항상 뭔가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예. 물건이나 많이 봤던 물건도 매일 새롭게. 네. 그것도 이제 성기도 하나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자의 물건 뭐 이런 네. 책도 있던데. 네. 일단 재밌으니까. 네. 예. 그 다음에 기분이 좋으니까. 가지고 놀고 또 쾌감이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조금 중요한 건데 네. 굉장히 불안할 때 또 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마음 편해지면서 네. 이완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되거나 불안할 때 특히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엄마 젖을 떼는 시기이거나 아니면 동생이 생기는 시기
그다음에 그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풀기 위해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아이 마음이고 또 있어요. 네네. 호기심. 오, 호기심. 뭐. 심심하니까 또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반대로 우울한 아이도 우울한 경우가 있거든요. 유아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 때문에 자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부모들은 이런 원인을 좀 살펴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데, 네. 그 행위 자체에만 집중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엄마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부모들,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부모 마음은 먼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했는데, 네.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계속 이런 쪽만 밝히는 건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병강세가 네. 되거나. 뭐. 병강세 좋은 거 아닌가? 아, 예, 뭐. 씨, 떡맘이십니다. 네네. 계속 네. 이렇게 자유행을 많이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러진 않을까. 짚어드리면은, 그건 확실히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자아이가 그럴 경우에는 걱정이 더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예. 근데 사실 여자아이라고 더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엄마들이 사실 아이들이 이런 행동들을 손가락 빨듯이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네. 그렇다면 정상과 비정상은 어떻게 나뉘어지는 걸까요? 정말 애매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뭐 애정남은 아니지만 네. 나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애정남. 3월 네. 간 유행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네. 그래서 이것만은 좀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아무리 자유행위가 괜찮다고 해도 정도가 지나친 거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유행위에 너무 몰두해서 뭐 어린이집을 가거나 뭐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장소에 가서 네. 혼자만 있는 거예요. 친구를 못 사귀고. 아이고. 네. 이제 혼자서 친구랑 친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집에서 혼자서 자유행위만 몰두하고. 정말 이제 누가 봐도 지나치다 싶은 게 지나친 거예요, 사실. 네. 그 다음에 발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네. 보통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서 되면, 네. 어울려야 되는데 못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 자유행위를 많이 해서 못 어울린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자유행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아이들하고 어울릴 줄을 몰라서 말이 안 통해서 또는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이해를 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정상적인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몰두한다 싶으면 혹시 발달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놓치기 쉬운 게 감염이에요. 자유행위가 사실은 자유행위가 아니라 가려워서 긁거나 아파서 만지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봐서 이제 뭐 발진이 되어 있거나 그럴 때는 먼저 그거를 병원에 가서 일단 소아과에 가서 보여주고 치료를 해야죠. 이런 경우는 진짜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빨간색으로. 모르고서는. 예. 마지막으로 네. 이제 흉내내는 게 네.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어른의 성행위나 어떤 그런 장면을 흉내내는 거죠. 저건 누가 봐도 흉내내는 거다. 그러면 부모님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네. 혹시 아이가 노출이 된 건 아닌가. 어떤 TV 같은 거, 내가 없을 때나 내가 있을 때, 아이는 못 보는 줄 알았는데, 그런 장면을 본 게 아닐까? 짚어보고, 또 한 가지는 부부관계라는 거를 이제 우연치 않게 본 게 아닐까? 이런 것도 좀 따져봐서 규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꼭 이제 엄마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궁금한 이런 상황들을 동영상으로 사연을 또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미리. 네. 따고 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도 재밌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대국민 토크쇼. 아, 대국민 토크쇼. 토크쇼.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짱한가요? 네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33세 주부입니다. 10개월 여아를 두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아이가 놀다가 미묘한 행동을 했는데 시아버님이 오신 날 하필이면 저 행동을 해서 아버님께서 너희 뭐 그 뭐 하는 거 본 거 아니냐 이제 이래서 상당히 곤란했는데 고민도 되고요. 육아빠 선생님 네.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네. 사연이 왔어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시아버지한테 앞에 걸려가지고. 네. 근데 일단은 이제 뭐 그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중요한 게. 네.
진짜 걸린 거 아니냐. 오. 그걸 먼저 확인해 보시고, 네. 혹시 그런 거 너무 자유롭게 했다면은 조금 몰래 하거나 분명히 네. 차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절대 아니라 하면은 제가 이 행동을 보니까 네. 이게 잘 보면은 아이의 네. 이 속에 기저귀를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자세를 그렇죠. 계속 반복하면서 기저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아. 그래서 이게 뭐 어른의 눈으로 보면은 성행위를 네.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죠. 위에 올라. 네. 근데 네. 이 속에 기저귀가 네. 있고 아이가 접촉이 어떤 게 있을까 상상을 네. 하면서 보면은 이 자세를 반복하면서 성기가 자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으니까 그냥 좋은 소리를 내는 걸 수도 네. 있고 다 끝난 다음에는 안도의 어떤 소리도 한번 내는 걸 수도 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네요, 선생님. 네. 회의까지 이렇게 다. 아유. 공부했어요. 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면은 뭐 지금 요 행동은 뭐 어떻게 뭐 자연스럽다 정상이다 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요 동영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이렇게 뭐 우연 아까 사연이 어느 날 갑자기 하필 시아버지가 오셨을 때 네. 이렇더라. 네. 어느 날 갑자기라면 아무 문제 없죠. 매일 밖에도 안 나가고 네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항상 이러고만 있다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네. 보시면 되겠네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유아 자위행위, 우리 아이들 이럴 때 사실 엄마 상당히 놀라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종적으로 선생님께서 한마디 이렇게 딱 해주세요. 네, 제가 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짠! Let it go, let it go. 노래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네. 내비둬라, 냅둬라. 네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치심만 느끼지 않도록 혼내지만 않으면 일단 성공이에요, 반은.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네. 내비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내 머리로는 냅두지만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거나 놀라거나 그렇죠. 아이가 그런 거 다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네.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네. 땅, 바리다. 바리다! 볼까요, 이거 무슨 이게? 뜻이에요? 이거 바리다! 아이 손이 이제 성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저 아이가 만지는 게 성기가 아니라 발이다. 세대. 네. 이 어머니의 세대. 네, 스스로 네.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저건 그냥 발을 만지는 거 보고 당황하지 않잖아요. 아. 발 만지면서 간지럽고 그래서 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보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좀 될 수 있어요. 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네. 괜찮네요. 발이다. 발이다. 네, 네. 이거 하나만 일단 기억하시는 게 네. 중요하고 네. 추가로 닦고 해. 닦고 이건 조금 네네. 대화가 통할 수 있을 때 만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니다. 네. 하지만 더러운 손으로 성기를 만지다 보면은 요로 감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을 닦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대화를 알려주거나 실질적으로 손을 닦아주거나 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네. 혼자 해라. 혼자 해. 네. 너가 이건 뭐 성교육하고도 이어질 수 있겠는데 예. 굉장히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뭐 쾌감 느끼는 거는 좋다. 하지만 너 방에 들어가서 방문 닫고 아무도 없을 때 소중한 것을 혼자서 이제 만지면서 해라. 혼자 해. 이 세 가지는 세 글자 세 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아이에게 또 육아빠, 아빠, 엄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발이야. 네. 오늘부터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유아 자위행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이제 차차 이 육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서도 보셨지만 이 엄마들 궁금하신 사연 있으시면 이렇게 저희 비욘디로 보내주시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거죠, 그죠?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 키우기 요즘 어떠세요? 힘들죠. 아까 보니까 다크서클이 조금 내려와 있던데. 네, 뭐 모든 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은. 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좋은 정보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